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을 연결하는 무인 궤도차 스카이큐브가 애벌 단지로 전락했습니다. 670억 원을 들여 조성했지만 탑승객이 좀처럼 늘지 않으면서 업체가 운영을 포기할 정도입니다.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인 궤도차를 타고 9km 떨어진 순천만 습지로 갈 수 있는 국가정원 정류장입니다. 이용자가 거의 없어 한산한 모습입니다. 연간 스카이큐브 탑승객은 2, 30만 명 수준으로 한 번도 손익 분기점인 80만 명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2014년 이후 해마다 수십억 원의 적자가 쌓여 지난 5월 기준 195억 원을 넘겼습니다. 금년 말 이전에 자금 부족이 예상이 되고 부도가 나게 되면 흉물로 남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순천시에 이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보자고 이제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포스코 계열사인 스카이큐브 운영사는 순천시에 조기 기부 체납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애초 30년을 운영한 뒤 시설을 순천시에 넘기기로 했지만 쌓이는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순천시와 포스코 간에 체결한 협약서에는 30년간 에코트랜스에서 운영한 후에 순천시에 기부 체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노선 연장안마저 최근 없던 일이 되면서 기대를 모았던 스카이큐브는 애물단지 신세가 됐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